네, 이번 시간에 모자지간에 정보를 응, 응. 준비했거든요. 응. 네, 이 모자지간에 궁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녀다 군여부신 주이이 사람 사주에는 영마살이 꼈어. 어? 영마살이 꼈어 한군데 정착을 하고 이 사람 사주는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한때는, 어, 영마살이 껴갖고, 이제,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환성을 받는 이런 사주란 말이야. 식, 아, 어, 식혜에서 연예인의 사주야, 이 사람이. 연예인의 사주인데, 초년에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갔어. 괜찮게. 근데 지금도 아주 뭐, 이거 괜찮아가는데, 지금은 뭐, 이거 좀 떨어졌다고 봐야지. 무슨 뭐 인기고 뭐 이런 거는 좋았던 사람인데 왜 근데 여지껏 살면서 지금. 뭔가 구리듯이. 이 여자 있잖아 여자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이 사람이 결혼을 제대로 해서. 마이어 가야지 되는데 그런 인연의 배필이 아직 없어. 그리고 구설이 자꾸 그렇게 많이 따라. 구설이 많이 이 사람이 업이 많아서 그래. 구설이 많이 딸고 그러는데 시우는 일곱 살이 돼야. 그때 모든 것이 정착이 되고 이제 그러거든 근데 부모하고는 궁합이고 뭐고 볼 거는 없어 부모가 이 아들 갖다가 무슨 결혼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으로 해서 진짜 잘되기를 많이 기원을 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여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을 자꾸 휩쓸리는 격이 되는 거야 별거 아닌 것같아도 다른 사람 멀쩡한데 같이 갔다 세이서 같이 했어도. 운동을 했어도 이사람만 나쁜 저기로 갔다 휩슬려져 구설이 많아. 구설이 많고, 어느 누구를 여친을 만난다고 한다 해도,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뭐에 이상하게 걸려서 그렇고, 또 술도 되게 좋아했었네. 맞아요. 어? 맞아요. 이게 술이 화그냐야 얜. 어. 술을 먹으면 술을 안 먹으면 얌전하고 그러는데, 이상하 연예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로 갔다 성공을 하라는 사, 사람인데, 이 술로 인해서 술로 조져버리는 거야. 예민하고 막술 갖다 먹다 환각이 생겨버리고, 그다음에 여자에 자꾸 다 복잡하게 엉키고, 나는 그렇진 않고 갖다 말한 마디 대화를 해도 거기에 딱큰 소문이 나버리고, 자꾸 엮여버리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엮여야지 되는데, 야, 아니 좋고 그렇게 막 저기 했었는데, 저기 막 이렇게 딱 보면은 마흔한 살 서부터가 그렇게 이거, 어 삼십 대 지나고 사십 대 초반 들어오면서 이렇게 갖다 힘드네. 어느 누구 하고 혼인을 하려고 그래도 혼인이 잘하려다도 깨져버리고 어떤 뭐에 갖다 니스트에 걸려서 깨져버리고 자꾸 방해를 하는가 이 사람 이영마살에 갖다 이 방해를 하고 이 사람이 그런데 살이 자꾸 껴갖고선 그러는데 이거를 막아야지 지금은 술안 먹어요 얼마 안 먹어요 이래도 안 먹기는 조금 줄었기는 줄었지만 어떻게 안 먹어 술이 화근이야 술이 화근이 그 호기심에. 호기심에 술을 먹으면서 갖다 누구 맘에 딱 장난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남자만 뭐는 못하겠어. 근데 거기에서 헤아지를 못해갖고서는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깔끔하게 무슨 뭐 사업이나 이런 거서 엮이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꼭 지저분하게 여자 관계로 자꾸 갖다 얽히고 있어. 하나가 지금 잠잠해지면 또 하나가 잠잠해지고 왜 그러지. 화폐살이 망신살이 갖다 들어있고. 네. 이 여자로 인해서 사과 많이 껴. 어, 근데 요거를 갖다 골수를 풀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올해도 사실상 좋게 넘어가지는 않아. 뭔가 이렇게 잠잠했다가는 또 그렇고, 또 올해 갖다 결혼할, 혼인할, 이런 또, 이 저기, 뭐, 사람이 인연이 들어오는데 이 인연이 과연 이루어질 것일까? 안 이루어질 것인가? 이미 속 시끄럽고, 나는 안 그래, 둘이만. 진실한 마음이다 이러는데, 억울하게 이 아들도, 이 무신생도,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름 날리는 것 같다 연예인으로 갔다 이 성공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으로 나와. 그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갔다 될 수가 없어. 민간인 같으면은, 뭐, 연이 평등한 사람 같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소문이 이렇게 크게 나질 않아. 근데 어떤 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서부터 또 진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갖고 잘해야지 돼. 올해 인연이 들어오면서도 이 인연이 자꾸, 뭐, 요, 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 진짜 어떤 사려고 뭐고, 뭐, 요, 뭐 해봤겠지, 안 해봤겠어, 만은 그래도 올해는 한 번쯤 내 조상에서부터 도와줄 수 있게끔 그래도 좀 풀어보고, 그리고 요, 지금 딱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1월 1 3일 야, 이사 사주가 이르질 않는데 왜 그러지? 참 힘들게 고생해갖고, 어? 진짜 이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마흔한 살서부터 지금 막 이러고서는 내려온단 말이야. 차라리 인기도 좋지만, 서른여덟에 결혼을 해든지, 차라리.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그래, 이거는. 뭐, 누구 원망을 하겠냐? 누군지 뭐지? 니네 탓은 술이 화근이다. 어머니시는 분은 좀대요이 엄마도 골 아파. 남모르게 많이 울어. 어, 남모르게 많이 울고, 그래도 아들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이 엄마하고 뭐, 이 살이 껴서 뭐 이러는 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또 생일하고 이제 나이하고 본다면은, 그런 것들 부모한테서 좀낀 것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은 갖다 풀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 엄마도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응? 많은 생각을 하고 상처도 많이 입는 사람이고, 어, 제일 가슴 아파서 우는 사람은 이 엄마야. 엄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누구만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난다긴다 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엄마는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앞서서 챙겨나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지 마시고 아들이 막말로 혼이할 사람을 지를 거면 어, 그러냐? 니네도 좋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이 아들이 갖다 저기한테서 나서서 하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일이 순조롭게 될것 같으면서 안 되면은 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 누구 때문에란 핑계 소질이 되거든. 일단 그렇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아드님 저기 막 1월 13일생 그래도 뭐요 크게 이름 나는 사주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어떤 갔다 이어 저기는 모르겠지만 올해 술 진짜 조심하세요. 한 잔만 먹어도 운전하지 말고. 술을 딱 끊어. 몸에도 안 좋고 지금 몸에도 이상이 왔잖아, 지금. 술 끊고 다시 지나간 일은 잘 정리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상하게 지나간 일 정리를 하고 이런다고 해도. 요게 또 물꼬리가 돼서 또한 건에 무슨 또얘 예, 관제가 좀또 들어오겠는데? 11월 달 관제가 또 하나가 또 들어오겠어. 요거 빨리빨리. 그렇게 들어올게 있다면 빨리빨리 저기 하세요. 11월 달이야. 올해 요것만 이민년에 막요 네. 이것만 저기만 이 넘어가면은 그래도 이제 요 괜찮게 지나가는 일은 다 잊혀집니다. 네 힘내시고요. 수리 네. 와그냥 네. 수리. 예전에 한번 봤던 분였거든요이 사람? 예 네, 네. 가수 김건모 씨. 김건모 씨 어머님. 가수 결혼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이혼했어. 한다 그랬다가 했다가 했다가 그리고 구설이 많으니 되겠냐 이상하게 여자로만 이렇게 걸려 있어 지나간 일을 그리고 누가 보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묵은 것 같이 해가 그러니까는 연예인이 아니면은 그런 거 아마 상관이 없어 연예인이니까 지금 이 사람 저기하는 그만큼 재수가 없다는 얘기야 인간의 입을 여자의 그 입들을 막아서 야지올1 1월 달에 또건스가또 들어온다 그랬으니까 고구마 잘 해결하면 괜찮아. 그고 그냥 혼자 살아. 친구서만 벌써 막 연애나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네. 예?